여러분 안녕하세요. 말보다 큰 일로 크래페입니다. 오늘은 영상을 찍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오카리나 파밀의 도 음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레미파 순서로 배우지 않는 이유는 파음을 내기가 도움을 내는 것보다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파미레도 순서로 배워보도록 할게요. 우선 소음정 왼손을 맞고 전부 누른 상태에서 그 오른손에 엄지를 또 막아주고 그리고 하나를 누르게 되면 파음이 나게 돼요. 정확한 음정을 내기 위해서 노력해 줘야 합니다. 소울과 파를 같이 들어볼게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다른 악기로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음정을 내기 위해서 노력해 줘야 합니다. 파음정이 낮다면 하나씩 또 누르게 되면 미, 레, 도 이렇게 순서대로 가게 되는데요. 미 음정을 내볼게요. 파음정과 미 음정을 같이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악기로도 들어볼게요. 이번에는 레 음정. 파미 레. 예. 이때 이제 엄지 양쪽 다 맞게 되고요. 미래 불어볼게요. 다른 악기로도 불어보겠습니다. 정확한 음정을 내기 위해서 노력해 줘야 해요. 이번에는 도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도 음정은 내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입술을 좀더 열고 따뜻한 바람을 넣는다는 마음으로 도 음정을 부셔야 되는데요. 도 음정 한번 들어볼게요. 레와 도를 같이 불어볼게요. 다른 악기로도 불어볼게요. 도 먼저. 레와 도. 정확한 음정을 내기 위해서 노력해 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파미레도를 한번 불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